친근감 있는 그런 멘트를 이렇게 날리길래. 아니, 생일 파티를 왜? 네. 죄송해. 아니, 우리나 초대해. 조승우 씨. 아니, 그 누이는 저 생파에 한 번도 초대 안 하고. 몇 년 전인지 기억나요? 작년 제 생일 때는 저는 남창희 씨랑 제 친구들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스테이크 먹으러 지인분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 분이 이제 조승우 씨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했었어요. 그거 기억이 나세요? 스테이크 혹시 그 지인분 성함을 태형. 네네. 어 맞아요 맞아요. 저 친한 형인데. 그때 옷 받으셨던 것도. 아, 옷도 받았어요? 아, 이제 기억이 안 나네. 먹튀. 아, 뭐냐면 축하를 해주셨는데, 네. 어, 저는 윤진희 씨가 되신 줄 몰랐어요. 오, 아니, 네. 생일 축하해요 이런 얘기 했어요? 했어요. 아, 뭐 저 동영상도 찍었는데. 아, 진짜? 아니, 조세 씨. 먹튀. 아니, 이정도면 먹튀야, 먹튀. 이 정도면 주요 참가자인데. 주요 참가자. 아니, 인사는 드렸어요. 이 정도면 주요 참가자인데 이렇게 모르는 건 그냥 연예인들은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상추 씨라고 계셨고. 상추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서로 보니까 배추 상추 성장해주라는 거예요. 식물끼리 뭐야? 아예 저희 식물끼리? 양파 씨도 오셨어요. 다주 씨. 아니 나중에 진짜로 이렇게 좀 그분들끼리 한번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딱 모임 이름은 유기농으로 해서. 아 좋아요. 다시 보는 기억 기억하는데 생일자는 기억을 못하네요. 아 근데 우리 저 생파에 좀 섭섭하네. 우리 저 한 번도 생파에 좀 초대를 안 했는데. 진짜. 홍정 네. 씨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뭐 초대면 올 거예요? 아 근데 약속이 있어요. 어디지? 일단 약속이 있어요. 혜민 씨가 지금 그 결혼하신 지가 아, 맞아요. 한 1년 정도 지금 되셨다고 그래요. 못 갔어요. 미안하게. 그 한참 아직도 좀 신혼이신데 초반에 좀 많이 좀 어색하셨다고. 결혼하고 나서 같이 이제 집에 있는데 11시가 된 거예요. 어, 그러죠. 11시쯤 되면 이제 집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아, 내가 지금 결혼해서 있는데 네. 내 집으로 11시쯤 되니까? 아, 네. 아 제 친정으로 갔어. 에릭 씨가 예를 들어서 좀 늦게 귀가를 할 때는 미리 연락을 하나요? 이렇게 나 좀 늦을 것 같아. 근데 결혼하고 뭐? 나서 밤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에릭 씨가 혜미 씨를 보면 나를 보는 느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네. 하신다고요. 네. 아, 요즘 들어서 너는 나갔고 나는 되게 오빠 같다. 진짜 좀 진짜 그, 서로가 서로를 그만큼 굉장히 예? 아끼고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 닮은 부분도 많고 뭐, 어떤 게 좀 닮았어요? 에릭 씨랑 뭐가 닮았어요? 그냥 뭔가를 말하려고 해도 똑같이 동시에 말하게 되고 이구동성 그, 먹고 싶은 것도 되게 비슷하고 거의 똑같거나 혹시 애칭이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부르는 있죠? 네 있어요. 저희는 여보라고 서로 부를 때도 있고 가끔씩 오빠가 저를 제 별명이 햄이라서 햄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리? 리가? 액? 애가? 에릭? 액? 아, 계란이에요? 액은? 액? 햄이 줄여서 햄이니까 에릭은 줄여서 액? 아니면 뭐 혀? 네. 어, 그래요? 네. 아, 문명이니까. 그럼 맞추면 어떻게 해요? 네? 맞추면 성품 있는 시간 아니었어요? 왜 그래? 아니, 그치. 잼라이브야. 이걸 왜 맞춰요? 저는 오늘 이장호 씨에게 맞출게요. 자, 오늘 그 네 분과 함께 하나뿐인 내 편 특집을 함께 할 텐데요. KBS 새 주말 드라마 제목이 하나뿐인 내 편. 일단 뭐 캐스팅만 봐도 대박인데. 일단 최수정 씨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군대식으로 한번. 네. 네. 그 작가님께서 네, 그 말이 떨어져서 이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대박 드라마라는 건가요? 지금 클로징을 하질 않나. 아, 여기 지금 드라마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혼자라도 묻질 않나. 9월 15일 날 첫 방송을 하고요. 아니, 제가 이거 저기 그 기사 난 거 봤거든요. 28년 만에 그 생부가 나타나셔가지고. 그게 최수종 씨고. 네, 맞아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살인자. 그래. 최수종 씨가? 예. 그래서 그. 꼬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주말 드라마예요. 재밌겠네요. 부녀지간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하이라 씨가 그렇게 추천을 하셨다고. 아 그래요? 아 그게 아니, 제 칭찬을 제 입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아 뭐 이성 누가 해요? 뭘 알아야지 뭘 알아야.
이상미 씨도 얘기 잘하냐고. 아니,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어. 얼마나 좋아, 좋아. 예. 아니, 좋아. 그게요, 제가 연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근데 이제 하이라 선배님께서 저랑 이제 캐스팅된 거를 보시고 네. 제가 연기하는 걸 엠본부에서 이서진 오빠랑 했던 네, 그거를 보셨대요. 근데 이제 우는 연기가 되게 진실돼 보였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응원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지켜보겠어. 이제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네. 이제 리딩을 할 때 너무 슬프니까 막 울었더니 저한테 이렇게 잘했어 라고 해주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편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너무 아버지라고. 아니 그 뭐 살짝 뭐 본인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 들었는데 이장호 씨는 그 역할이 재벌이라 상당히 좀 본인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재벌집 아들로 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재벌이라서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이제 촬영 현장 자체가 되게 좋아요. 안락하겠죠. 네. 커피 마시러 호텔 가고요. 차는 이제 제일 좋은 차 타고 고급 승용차 타고 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 음식 먹는 신도 음식이 다르겠네요. 음식이 이제 집 같은 신에서는 대리석 식탁이거든요. 거기 꽉 차요. 네, 참 반찬이 뭐 보리굴비도 있고. 맛있겠다. 예전에는 무슨 반찬 드셨어요? 예전에 이제 계란말이를 주셨어요. 계란말이 잘 나올 때 이제 계란말이를 주셨어요. 그렇게 드라마에서 그렇게 버릇들이면은 실제 생활에서 씀씀이가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씀씀이라기보다는 네. 집에 오면은 네. 마음 좀 이상해요. 드라마에서는 분명히 내 차가 이렇게 밟으면 쑥쑥 나가는데 현실에서는 좀 이렇게 안 나가. 브레이크도 미리 밟아야 되고 냉장고도 이제 뭐 요즘에 이렇게 텃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건데 제 냉장고는 벤츠의 붙박이 작은 건데 반찬 아예 없고 물을 하나 버리고. 아 좀 약간 진짜 그러시겠어요? 진짜 재벌 역할하고 이거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촬영이 기다려줘요. 나 내 재벌이다 이러고. 아니 이게 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우리 두 분도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캔디 역할할 때랑 야망녀 역할. 근데 혜민 씨는 여기서 이렇게 잠깐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할 때는 막 너무 행복하게 잘 웃겠어요. 공적으로 거역하면 눈물 떨어질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이래요? 여기가 막 몰라 한돈 받으러 왔지. 근데 이제 한돈 받으러 왔지. 아니 혜민 씨가 나 진짜 이렇게까지 극심한 분 처음 봤어요. 예.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말고. 예. 저는 일단 역할이 제 성격이랑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화는 자주 내는 편은 아니지만 네. 한번 이제 터트리시는 스타일인가? 네. 네. 저희한테도 한번 터트리실 거예요. 아직 누가 안 했죠? 네. 아니 그 윤진 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좀 또 본인 캐릭터가 캔디일 때는 그냥 일상적인 연기를 그냥 하면 되는데 네, 하면은 되는 것 같은데 네. 야망역일 때는 약간 숨을 안 쉬고 아, 숨 안 쉬는 네, 안 쉬고 딱 눈을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쳐다보는 건 그냥 뭐 예를 들어 사람스럽게 러블리하게 이렇게 보신다면 약간 그 캐릭터다 그러면 네. 요거는 좀 엄연경 씨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요게 있잖아요.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야망의 교과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평소에는 아, 뭐 예 씨 왔어요? 야망 이제 야망이었죠. 좋아. 아, 나 너무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난 저런 연기 너무 좋아. 이장호 씨가 노래 맡은 데는 너무 하고 싶어요. 뭘요? 이거 이제. 아, 캔디남 양. 여기서 보셔 막 들썩들썩. 예, 한번 좀 보여주세요. 기본적인 게 이거든요. 네. 이렇게 아, 네 안녕하세요. 뭐, 다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야망남. 야망남이니까 약간 돌아요. 한번. 왜 돌아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뒤에 게 더 친근했어요. 나는 되게 좀 되게 친근하고 좋았는데 인간적이었어. 너무 인간적이고 좋던데. 네, 네. 그 윤진희 씨가 예. 유희 씨랑은 또 굉장히 좀 서로 대립하는 관계잖아요. 네, 네. 소주 세 병 드셨어요 그 아, 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단체 방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진희랑 번개라고 하죠.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가볍게 마시니까 이제 침묵할까 그래가지고 그냥 다 여기 어디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아무도 답장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봤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많이 정말 간단하게 마시자 했는데 어느덧 세 병이 소주가 오고 여자들이 네 그렇게 해서 끝났죠. 아 이장우 씨는 왜 근데 여기에 왜 이장우 씨는 좀 이렇게 같이 저도 그 단체 방에 같이 껴 있는데요. 네. 근데요. 뭐라고 답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누가 치고 올라오고 다 지우고 또 대답하려고 하면 누가 또 치고 올라오고 다시 다 지우고 한 대씩 느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에어컨 조심하시고 막 이런 그 장문의 글을 아직 괜찮아요. 다들 끄덕끄덕 보는데 혹시 교통법칙 바뀐 거 올려놓고 막 그러지 않아? 10개씩 뭐 예 10개 명 그런 거 그리고 이모티콘이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 먹어가지고 엄청 뭐라고 전 나름대로 친해지려고 이제 만들었어. 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도 나와 이제 너무 예쁘네요. 밤을 만들었는데 이모티콘을 친해지려고 네. 이모티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모티콘이 이제 2년 전 거니까 이제 그걸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유희가 뭐야 이 사람 약간 이러면서 새로운 걸 올리더라고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게 올라오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다 이모티콘을 우익을... 사요. 근데 이모티콘을 사면 또 움직이는 걸 했는데 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거 아니야. 그게 싸서 그래. 요즘 그 움직이는 그 캐릭터들이 있는데. 아 공짜로 받았어요. 그때 샀대요. 그럼 우리가 아 오빠 그래도 많이 발전했네 이렇게 하는데 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참을 뭐 오늘 날씨가 좋아요. 산 정상에 올라간 거 이런 거 안 찍으세요? 산 정상에 올라간 거 이런 거. 아니 잉어 들고 낚시. 잉어 들고 이렇게 낚시하는 거. 그 드라마에서 두 분이 만나셨지만 두 분은 예전에도 만난 적이 있죠? 저희는 이제 5년 예, 전에 5년 전에 뮤직뱅크. 뮤직뱅크. 아, 맞아. 5년 MC. 그래요. 엄청 친하게 했네요. 1년 넘게 했거든요. 되게 친한 견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이제 상대 배우를 만나게 되면 친해지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유희가 됐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하게 편했겠네. 저희가 사실 막 이렇게 뮤직뱅크 할 때 저것도 드라마를 하고 있었고 오빠도 드라마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끼리 막 아 둘이 같이 하면 되게 재밌겠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때 호흡은 잘 맞았어요 두 분이? 너무 잘 맞았어요. 너무 잘 맞고 또 너무 유희가 착해가지고 착하지. 그때 이제 유희는 데뷔하자마자 정말로 대스타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희랑 같이 하는 것만 너무 좋았었는데 성격이 너무 털털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털털해가지고 그 뮤직뱅크를 너무 재밌게 잘 했었죠. 5년 만에 이렇게 두 분이 만나게 됐어요. 네. 5년 만에 회식 자리에서 만났는데 여전히 찰떡 호흡을 두 분이 좀 자랑하셨다고. 회식 자리에서도? 뭐예요? 선배님들하고 같이 있는데 너네 둘이 나가서 한마디 해 이래서 이제 저희 둘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유희랑 이렇게 무대에 서 있으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또 제가 네. 자 둘이 한마디 해. 네. 전생애인이 함께 보는 생방송 뮤직뱅크! 안녕하세요, 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장우 씨, 오늘 날씨가 엄청 덥죠? 네, 오늘 굉장히 더운데 오늘 날이 좀 풀렸어요, 그죠? 네, 이런 날은 유피의 바다!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호흡이 쫙쫙쫙쫙 그러니까 쫙쫙 맞네요. 춥네.